21대 총선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총선 없는 전쟁, 총선 레이스가 120일간 펼쳐집니다. 총선을 앞두고 몇 가지 걱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언론의 기계적 중립성, 그로 인한 교묘한 5대5 만들기입니다. 민심호도 땡윤 뉴스가 걱정입니다. 방통위 장악 음모를 보면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언론들에서는 정권 심판론과 국정 안정론의 대결이라고 기계적 중립, 양비, 양실론을 주요논조로 보도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정권 견제론이 각종 여론조사 집회에 높게 나오더라도 두루뭉술 뭉퉁거리기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실정과 폭정을 희석시키는 보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언론 장악, 여론 조작, 땡윤 뉴스, 관제 언론이 정말 걱정됩니다. 둘째, 설마설마 하겠지만 집권 여당이 제2의 청풍사건 같은 것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퇴행적 모습을 봤을 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북풍몰이 정치 공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고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 경제 성장률도 피부로 느끼는 실물 경제도 모두 빨간불입니다. 놀랍게도 식당이 망하고 사무실이 폐쇄되는 곳이 많아서 철거 업체만 지금 바쁘다고 합니다. 웃픈 일입니다. IMF 때보다 체감 경기가 더 안 좋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으로서는 내세울 만한 성과도 업적도 없고 총선도 폭망할 것 같으면 결국 공포 분위기 조성용 전쟁이기 위발로 재미를 보고자 하는 유혹이 범위를 잠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방심은 금물이다. 윤석열 정권이 혹시 저지를지도 모를 제2의 총풍, 북풍 유혹을 경계합시다. 셋째, 정부 여당의 각종 선심성 공약입니다. 사실상 매표 행위 같은 것이죠. 어느 정부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포퓰리즘이 걱정됩니다. 지금 현재는 역풍을 맞아 잦아들었지만 김포 서울 편입 같은 엉뚱한 기상천외 같은 정책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 군사보호구역을 확 풀겠다는 등등 국가의 미래를 팔아먹는 행위를 서슴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만 국민들이 현명한 눈으로 걸러낼 것이라 믿습니다. 여기 앉아있다 보니까 총선 D-119, 119 숫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부산 엑스포 119대 29 결과가 생각이 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실패의 숫자 119지만 민주당은 부산을 구하는 희망의 119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상심이 크신 우리 부산 시민들을 위로합니다. 국익 추구는 커녕 국격 실추라는 외교참사를 일으킨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한탄합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면 온 국민이 고생합니다. 선거를 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힘내십시오. 부산 화이팅!